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우주, 어쩌면 전부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우주의 95%를 채운다는 미지의 존재,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. 그런데 이 둘의 정체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소름 돋는 두 가지 주장이 최전선에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블랙홀이 암흑에너지 공장이라는 주장입니다. 이상하게 들리죠? 하지만 최근 4천만 개가 넘는 은하를 분석한 DSI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이 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. 쉽게 말해 블랙홀이 별을 삼킬 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암흑에너지로 변환시킨다는 겁니다. 마치 우주 스케일의 에너지 발전소처럼요. 블랙홀이 많아질수록 우주 팽창을 밀어내는 힘, 즉 암흑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죠.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암흑에너지의 수수께끼가 우리 눈앞에 블랙홀 때문이었다니 정말 대담한 생각이죠?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 주장이 있습니다. 잠깐, 암흑물질이랑 암흑에너지 둘 다 그냥 착각일 뿐이라면? 오타와 대학의 라젠드라 굽타 교수의 주장인데요. 우주가 팽창하면서 중력 같은 자연의 기본 힘들이 아주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. 힘이 약해지니 은하들이 예상보다 더 빨리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이게 암흑에너지처럼 보이고 또 국지적으로는 힘의 변화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 암흑물질, 이 잡아당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. 자, 그럼 둘 중 뭐가 정답일까요? 블랙홀이 범인일까요? 아니면 모든 게 우리의 거대한 착각이었을까요?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제임스 웹과 DSI 같은 최첨단 장비들이 기존의 우주 이론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.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류의 질문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. 우주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.